예,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문재인 정부로 정말 나라가 망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그런 상황 인식을 했다고 몇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은 좀 과도한 것 같고, 이 상황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이제 취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그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가의 어떤 뭐 존립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외교, 안보, 그리고 재정, 국제수지, 고용,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결특위에서도 그런, 400조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400조 이야기에 대해서 안도글 의원이랑 질의응답하면서 좀 부드러워 주셨고, 김영한 의원이랑 구책 수치의 근거가 맞냐? 전 정부에서 가져온 게 400조면 그현 정부에서 350조 그 부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지금 시점에서 야, 전 정부 때 그때 나라 망할 것 같았다. 그 승계 받았는데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었어. 작년 경제 상황도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부채 문제는, 뭐, 의원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채를 아니, 국민들 보니까 40조 공부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부채를 비교하는 인디케이터가 국가부채 나누기 GDP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전 세계가 이걸 비교를 하는데 절대 규모로 하는 데는 그러면 없죠. 다시 한 번요. 아니,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명한 거를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총리님, 네, 말씀하시죠. 그 설명하신 건 제가 몇번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 작년에 역대급 저성장을 했습니다. 1.4%. 네. 오늘 이런 자리에 오면은 한번 사과할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정말 힘들었고, 국민들 좀 힘들었겠다. 이런 유감의 말씀 한번 표명하실 필요 없습니까? 국민들도 힘들었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걱정하듯이 총리도 걱정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역대급 세수결손에 한 56조 4조 세수결손 나오고 그 돌려막기를 했습니다. 그 돌려막기 하는 과정에서 이걸 참 국회랑 상의도 없이 50조든 100조든 승인되면 그 나머지를 몇 조를 안 쓰든 마음대로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 예결특위 과정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게 잘했습니까? 저는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경제부총리께 좀 한번 의견을. 아니, 같이 계속 계셨고, 그때 질의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국민들 앞에 답변하시라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새로운 질문도 아닙니다. 아니, 저는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제 하시라고 지금. 그러나 제 생각에는 우리 국회에서 승인을 해준 우리 여러 기금이나 이런 예산을 구성하는 이런 자금들에 있어서의 유연성이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국회에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활용하지 올해 않았을까? 30조 세수여수 나오는데 똑같이 할 겁니까, 아니, 그러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니, 똑같이 할 겁니까, 작년처럼? 지금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그거는 재경 부총리하고 다좀 상의를 해서 해야 되겠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년도 윤석열 출범할 때하고 현재하고 제가 그 수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21년도 경제성장률 4.6%, 22년 2.7%, 지금 작년에 1.4%, 올해 아까 2.4%, 2.5%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22년도 나라 망할 때보다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경제성장률. 그 다음에 실질 가계 총첩은 가능 소득성장률이라고 있습니다. 22년 0.8%, 작년 마이너스 1.1%. 지금 사람들 피말리고 있습니다. 수출이 아까 잘 된다고 이야기하셨죠. 작년에 문제가 있다가 올해 회복됐죠. 그 인정하는데 그게 22년보다 더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출액이. 현재 8월달 기준입니다. 그 다음으로 고용에 대해서 잘 된다고 그 지난번에 예결특위도 말씀하셨어요. 고용이 잘 돼야 내수가 잘 되니까 고용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보니까 36시간 그 취업자 기준으로 보면은 오히려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본래 기재부가 발표했던 올초한 것보다 노동연구원 지금 발표가 좀 줄어들었고. 국가채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셨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총액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 같은 전 세계적인 국가적 위기 경우에 그렇게 한 100조 증가된 거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안도울 권위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상황이 지금 없는데도 지금 360조 만약에 5년 기준으로 하면 한다는 거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김영환 아니, 의원이랑. 그러니까. 제가 말씀 다 드릴게요. 초과 세수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초과 세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초과 세수가 있지, 그 세수 결손 없었습니다. 작년에 그 세수 결손, 올해 세수 결손.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나라 망했으면 지금은 나라가 그냥 없어졌겠네요. 아니죠. 이 경제 수치면. 아니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말을 취소하시고. 아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하고 비교를 하면은 우리 경제가 정상화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20년도에 마이너스 0.7이라고 그러셨죠? 마이너스 0.7에 대한 기저효과로 2021년에 4.6%가 된 겁니다. 마이너스 0.7, 그 다음 4.6이에요. 그래서 2022년 새 정부가 왔을 때 2.7%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2021년에 4.6이니까 굉장히 우리가 고성장을 한 거다. 아니죠. 2020년은 마이너스 0.7인데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정부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실은 작년 경제지가 안 좋았고 올해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에서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 오히려 부족한 건 부족하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가를 그걸 서로가 상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계속됩니다. 그런 태도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도를 정부가 취했는데 국회가 안 한다는 문제가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결특위 과정이나 지금 정부 하는 태도가 야 우리 잘했는데 뭘 어쨌다고 그러냐 왜 발목 잡겠냐 이런 식의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나 저도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4%가 성장을 잘했다는 게 아니고 1.4%의 그 결과라는 것이 2022년도에 무역수지 확대된 것만 해도 771억 불이고 그 에너지 수입된 것이 786억 불이었다. 그 결과로 수출 수입 쪽에서 굉장히 나빴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1.4%를 잘했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올해 2024년 2.5%가 이거 형편없는 거 아니냐? 그건 절대로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네. 네, 내수, 민생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오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